U12, U15 이렇게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직전 경기였던 네. 다르게 선수들의 신장도 굉장히 작고요. 이승민입니다. 이승민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2점 들어갑니다. 이승민 선수가 우중간 안쪽으로 수비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승민 마무리까지 이 선수 개인 기량이 있네요. 네, 빠르게 뺏어내면서 김근영 선수가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자, 도와준 선수가 우직하게 들어갑니다. 호텔 미들 점퍼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풋백 들어갑니다. 김성경 선수가 골 밑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영준 높아요. 자, 결국에는 본인이 마무리. 김정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지현우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 자, 이승민 여지 없이 없습니다.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좀 더 보여줬으면 나머지 선수들도 이런 투디는 플레이 흘렸고요. 이도현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도현 가볍게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도현 선수가 공격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또 한번 김근영 선수가 뺏어냈고 자, 수비가 붙는 과정에서도 가볍게 넘겨받았습니다. 한 명을 제쳐놓고 플로터 정확합니다. 한번 리바운드 베이스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양 팀의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가 12점. 김근영 선수는 머리가 상당히 빠르게 이어받으면서 가볍게 올라갑니다. 쳤다가 공을 잃었고요. 이 역습 기회는 놓치지 않죠. 네, 들어옵니다. 이승준 빠르게 수비해야죠. 자, 김도하와 대결해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이 앞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4쿼터의 시작이 되고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네요. 자, 김노민 선수가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자,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조승균. 자, 조승균에 이어 들어갑니다. 공을 따내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승민입니다. 옆에는 허준서. 자, 허준서를 옆 골밑에서 다시 빼줬고요. 이승민. 남은 시간이 2초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승민 선수 대회, 양구에서 펼쳐지는 대회인데요. 자, 60경기.